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우리 팩맨 애기들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단계별로 이렇게 선별을 해주고요. 아무래도 단계별로 관리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는 이제 부절 개체와 부절이 없는 개체를 두 구분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퀄리티별로 선별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알약농장은 선별이 진짜 까다로워요. 얘를 보여드리자면 예시를 보시면은 얘가 왜 분양이 안 됐는지 아시나요? 아마 못 맞추실걸요? 보시면은 아이고 미안하다 발가락 끝이 조금 잘렸죠. 올챙이 때 얘가 이제 뒷다리 나왔을 때 다른 올챙이가 뜯어먹은 거예요. 이런 정도의 발가락 구절도 알약농장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한 선별을 통해서 이렇게 분양을 해드리다 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요새 전세계 각각 곳곳 나라에서 다 연락이 와요. 제 팩맨을 자기네 나라로 보내줄 수 있냐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퀄리티로 팩맨 저 이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해가지고 지금 또 수출권이 잡히곤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팩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있고요. 또 알약농장에서 뭐 축양기술, 선별기술 다 국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애들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알약농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파충류샵에서 제 개체들 데려가신 것도 좋고 뭐 저한테 직접 데려가신 것도 좋고 여기서는 일단은 개구리가 되고 선별 작업이 끝난 이후에 축양기술도 월등하기 때문에 개구리들은 언제나 최고의 컨디션으로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저희 농장 방문해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0마리 중에 100마리 다 밥 주면은 안 먹는 게 절대 없어요. 다 잘 먹어요.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컨디션 항상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먹이 부침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먹이를 처음 먹는 애들이요. 좀 큰가? 먹을 거 바로 뭐야? 바로 먹네요. 알약농장에서 축양하는 애들은 진짜 먹이 부침이 굳이 안 필요한 애들이 꽤 많아요. 워낙에 축양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보세요. 목숨 미쳤죠. 얘들은 지금 개구리가 되고 먹이를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보세요. 좀 그래서 엉성한 애들 있죠. 너무 큰갑다. 좀 엉성하죠. 애들이 처음 먹어보는 거라 그렇고 조금 먹기 쉽게 눌러줄게요. 지금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핀셋을 들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자 보시면은 처음 먹는데도 다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알약농장의 축양 기술도 상당히 커요. 애들이 원체 건강하니까 먹이 부침이 굳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팩맨 베이비 데려가서 먹이 안 먹는다는 말 전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 왜 듣는지 아세요? 저한테 데려가서 그런 말 듣는 거는 진짜 한 100마리? 한 300마리 분양해서 한 번 있어요. 근데 주변에 뭐 수족관 가까운 파충류샵에서 입양했는데 나한테 문의를 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진짜 먹이를 안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첫 피딩인데도 먹이를 안 먹는 애들이 없잖아요. 이게 축양 기술의 힘입니다. 하고 제가 여러 번 거듭 강조하는데 팩맨 먹이 부침 제가 해드리잖아요. 이건 저한테 입양한 애들만 해드립니다. 저한테 입양한 애들이 아니면 저 먹이 부침 비용 받아요. 먹이 안 먹는 애들 맡겨주시는 거 다 좋은데 저한테 입양하시면 무상이고 딴 데서 데려오신 애들은 돈 다 받습니다. 이거 큽니다 이거. 자 다음 개체들 처음으로 먹이를 좀 거부한 애가 나왔는데 뭐 처음 피딩하는 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까면 금방 먹죠. 그쵸? 먹이를 거부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알약농장에서 먹이 부침을 굳이 해서 보내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죠. 안전해야 이렇게 어차피 대부분 잘 먹지만 그래도 먹이 부침을 해서 보내야 안전하잖아요. 애들이 반응은 다 좋은데 제가 한 손으로만 피딩하다 보니까 조금 자세가 엉성하게 나와서 애들이 잘 못 먹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반응은 아주 좋죠. 자 일단은 분양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포닷급 3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리스급 그러니까 유사 노라인급 55,000원 퍼펙트 100,000원입니다. 이전에 비해 분양가가 많이 내려갔죠. 원래 올려야 정상인데 요새 물가가 올라가서 하지만 알약농장은 내려갑니다. 왜냐면 이번에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금방 매진될 수도 있고
또 분양가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고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분양가를 내린 건데, 문제는 제가 지금 수출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만약에 애들이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제가 노라인이 많다고, 패털리스급이 많다고 굳이 저렴하게 분양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뭐 그런 TMI가 있습니다. 아 이뻐요. 여기가 이제 좀 패털리스급. 옛날에 이런 애들 노라인으로 한 15만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양심껏 이렇게 살짝 미미한 눈이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노라인으로 분양을 안 하는, 퍼펙트로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살짝 눈이 때문에. 옛날에 15만원이었을 텐데, 아우 제가 번식을 너무 잘하는 탓에 가격이 내려갔네요. 자 일단은 잡설이었고요. 알량장에서는 이렇게 이쁜 알비노 팩맨 최고의 축양 상태로 먹이 부침까지 해서 분양해드리고, 그 알량장에서 입양하신 애들이 만약에 가서 먹이를 안 먹는다, 데려오세요. 먹이 부침 해드립니다. 먹이 다 먹여드려요. 뭐 이런 완벽한 축양 상태, 그 다음에 확실한 AS까지 있으니까 알량장 개체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 브리딩이 베스트 개체들입니다. 아 이번 브리딩은 아니고 첫 번째 선별의 베스트 베스트 개체들이죠. 지금 얘 한 마리 빼고는 먹이를 다 먹인 상태예요. 얘만 안 먹었어요. 너무 큰 걸 줬나? 그런데 막 도망갑니다. 근데 옛날부터 느낀 건데 예쁜 팽맨은 밥도 잘 먹어요. 자 일단은 여기 살짝 화이트 라인 느낌 난 얘도 있고 너무 빵빵하네. 얘는 좀 불안하네요. 이렇게 개구리가 됐는데 생각하기 빵빵한 애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퍼펙트 노라인급으로 분양될 애들이고, 얘는 살짝 아쉽다. 퍼펙트급으로 하기는. 나머지는 이제 퍼펙트급으로 충분히 분양이 되는 퀄리티 애들입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개구리들은 전부 알량영장 사이트에서 분양이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뿅. 자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애기들 좀 잡는 거 좀 보여드리고, 또 새롭게 번식된 팽이들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마리가 겹쳐있네. 아이고 필제 떨어뜨렸다. 아이고 이렇게 그 실내 채집이라고 하죠. 아우 채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벽쯤에 숨어서 있거나 뭐 이렇게 여과기 안에 이런데 안에 숨어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아까 제가 적었었는데 이런 애들 잡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살짝 진을 잡을 때 바위 같은 거 들추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번식된 애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워낙에 작은 단계라서요. 프레쉬를 켜야 되나? 프레쉬를 켜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벽면에 따락따락 붙어있는 애들 보이시죠? 어제 태어났어요. 아직 그래서 그냥 발달 단계고, 아직 완전한 올챙이가 아니에요. 준 올챙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다음 주 영상에 제대로 다뤄보고, 얘들 아빠 개체가 진짜 미쳤거든요. 얘가 지금 짝짓기를 거의 15시간을 해가지고 몸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영상 마치면서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얘들 주인공으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자 얘가 아빠 개체인데 퀄리티가 진짜 미쳤거든요. 블루 패털리스예요. 근데 컨디션이 영 안 좋아서 색깔이 많이 빠졌네. 얘 컨디션 좋을 때 찍으면은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쁘거든요.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블루 패털리스 라인 울찜이들은 수량이 적어서 아마 한정 분양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